여기는 이 시즈오카현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하마마스의 남쪽 45km 지점에서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6월 2일 저녁 6시 2분 41초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34.8km고요. 이 혼슈의 이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야마나시와 같이 이렇게 그 후지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도쿄와 이 사이타마, 가나가와가 있죠.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죠. 지금 보시면은 바로 여기 도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사카하고도 멀지도 않고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이 분명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후지산이 큰 어떠한 폭발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볼땐 분명히 뭔가 이 후지산의 마그마 방에 분명히 어떠한 지금 문제. 왜냐면은 계속 지금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현, 어저께도 이바라키현 지진 났죠. 계속해서 지금 이바라키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은 분명히 도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도쿄의 이 수도 직하 지진, 바로 발 밑에서 나는 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여기 이바라키현과 이 지바현에서 계속 지진이 났는데요. 여기 도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쿄에 영향을 안줄 수가 없다고요.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수도 직하 지진에, 그 다음에 후지산, 말씀드렸던 이 하마마스, 시즈오카현과 여기 그 야마나시에 여기 후지산이 있거든요. 후지산이 폭발, 분명히 영향을 도쿄하고 후지산이 이 주변지 좌우로 이렇게 때리는데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걱정입니다. 지금 어제 또 여기는 하사키죠. 6월 2일 6시 14분 57초. 전원의 깊이는 35km였습니다. 하사키 저기 그 동북 동쪽 92km 지점에서 4.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하사키는 지바현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을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결국 도쿄를 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쿄하고 후지산하고를요. 아,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과 가까운 국가인데,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문제 발생하니까, 우리가 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걱정. 물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 계시는 이 교민분들이죠.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인 건 거죠. 여기 그 히라라인데 히라라 같은 경우는 오늘 6월 3일 오전 2시 8분 40초 전원의 깊이는 93.3km이고요. 히라라의 북북동쪽 125km 지점, 4.9의 강진이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난세이 제도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참, 여기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요. 류쿠 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러프에서 대폭발이 나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동해안을 칠 수가 있는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보시면은 중국에 이게 지금 지나간 지진은 안 보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됐지만 칭하이지 않습니까? 칭하이. 칭하이에서 또 5.4의 얼마 전에 6 저기죠. 7.4의 강진이 있었죠. 계속해서 지금 칭하이하고 윈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칭하이와 오늘 지진이 난이 6월 3일 2시 55분 18초 이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칭하이의 5.4도 강진입니다. 근데 7.4가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죠. 아, 이게 참, 이게 윈난과 칭하이, 윈난이 딸이죠. 양비 CN에서 그 지진 났지 않습니까? 6.4 이후에 계속 여진 났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여기 우루무치 보이죠? 신장 위구르자치구 여기하고
시장 티벳, 민난, 그 다음에 쓰촨, 이 다섯 군데입니다. 원래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주변 지역으로 지진이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베이의 당산, 1976년 7월 28일 날 당산, 허베이 당산 대진이 있었죠. 바로 옆에 진항다오에도 지진이 최근에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옛날에 당산 지진이 있던 거기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8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7.5의 강진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국의 이런 지진,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홍수, 뭐 저는 요즘에 중국 방송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보고는 있지만 홍수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 친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지금 중국 쪽에 광동 쪽에 광동성 쪽에 남방 쪽에 홍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후지엔이라든지 계속 지금 홍수 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SEG 빌딩도 이제 선전에 여기 홍콩 바로 여기 선전이 여기 있습니다. 홍콩 선전에서 바로 보입니다. 홍콩이 이 선전에 SEG 빌딩에서 또그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 대피하고 저기 79층입니다. 지하 4층, 지상 75층.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저의 이 어떠한 활성 단층이 움직였다고 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항상 말씀드려요. 저의 개인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 광동성에도 최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동성의 지진에 의해서 이그 SEG 빌딩이 흔들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저의 어떠한 그큰 활성 단층,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광동성은 한국 교민들도 많이 있고 유학생분들인지 참 조선족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이제 중국인 분들 가장 중요한 중국인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도 참 위험한 거고요. 하지만 사실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선 대한민국 어떤 교민분들이든지 유학생분들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또 조선족 분들 역시도 우리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지진이 계속 나면서 계속해서 이 카자흐스탄 쪽, 키르기스스탄이네요. 4.5, 6월 2일. 여기는 또이그 이쪽은 지금 염려스러운 데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여기도 그 대지진 당시에 항상 보였던 곳이죠. 타지키스탄. 이게 참 6월 3일하고 6월 2일 4점대 계속 나고 있고요. 어제 저기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오늘은 지진이 안 보이네요.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어제 한 번으로 지진이 좀 그래도 계속 또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스하고 터키는 계속 지진 많이 나는 곳이니까요. 나머지는 뭐 여기 항상 우리가 보는 거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지진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미 쪽하고 거기 저 미국 쪽은 계속 지진 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알리선 열도, 쿠릴 열도, 알리선 열도 5월 31일 알래스카 6.1 굉장히 좀 우리가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알리선 열도의 알래스카 6.1이 결국에는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혼슈 저기 도호쿠 쪽에 영향을 줬죠. 우리가 이제 이 알리선 열도 이 알래스카의 지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6.1이 나가지고 이제 이 일본의 이 홋카이도와 이쪽 도호쿠 쪽 이와테라든지 아오모리 쪽뭐 후쿠시마 미야기 쪽도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그 혼슈 쪽에 지진이 났던 거기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남태평양이 물론 더큰 영향을 줬겠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지진은 뭐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면은 뭐 이게 엄청난 사망자들이 발생하니까. 말씀드렸죠. 당산 대지진 중국 8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24만 2,419명, 8만 명 중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좀 있고요. 그런 건 제가 좀 약간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고요. 중미 지역에서도 지금 니카라가 또 나죠. 오늘 6월 3일 니카라가 산크리스토벌 화산 폭발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중미의 지진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중미에 계시는 또 교민분들도 계시고 중미 지역에 사는 분들, 니카라가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이 멕시코와의 삼각형 라인에 의해서 그 멕시코 제가 말씀드렸었죠. 멕시코의 지진이 날때 보면은 이게 그 재팬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 지진 봤을 때이그 재팬과의 이 삼각형의 어떤 그러한 그 라인에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재팬에서 이 남태평양을 바누아투 아니면 뉴질랜드, 피지, 통가 뭐 로얄티 쪽을 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이 멕시코를 치고 다시 멕시코에서 재팬을 치고. 이런 것이 돌고 도는데, 그래서 이 삼각형, 우리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그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과 뭐 어떤 그 멕시코, 뭐 칠레, 뉴질랜드 멀게 보이죠. 미국이라든지 알래스카, 뭐 쿠릴열도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몇십 분 뒤에 멕시코를 치고서 바로 일본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